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제 낮에는 날이 꽤 이제 봄날 같아졌습니다. 자, 우리 이웃님들도 요즘에 무지하게 바쁘시죠? 분갈이도 해야 되고 또뭐 묵은잎 정리해 줘야 되고 이꽃 키우는 사람들은 사계절 내 바쁩니다. 봄에는 봄이라서 바쁘고 여름에는 여름이라 또 관리해야 되고. 자, 오늘도 요거 각시성남이에요.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각시성남이 그 희순 야생화에 지금 요거 12cm 포트에 담겨져 있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잊어버린 이게 오다 아주 써갖고 하시오. 자, 이 각시성남이 월동을 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드릴 때 이거 월동이 안 된다고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이거 분갈이를 하려면은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월동이 된답니다. 얘가 진달래과래요. 그리고 이게 애기 진달래라고도 한다네요. 근데 잎은 영 다른데, 얘가 상록 푸른 잎을 가졌다고 하는데, 물론 노지에서 월동할 때는 이 상록으로 푸른 잎은 못 보이죠. 겨울에 눈 맞으면 지상군은 없어지니까 뿌리도 살아서 월동을 하나 봐요. 이게 뭐 영하 한 20도, 25도까지 월동이 된다니까 전국의 노지 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얘가 그 원산지가, 북한 북부 지역. 함경도 이런 지역에서 많이 자생을 한다고 하고요. 뭐 유라시아 이쪽에서도 뭐 많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얘는 꽃말이 위엄, 위험이 아니고 위엄, 경계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네요. 이게 원래는 꽃이 5월, 6월에 꽃을 피워주는 아이죠.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꽃 핀 거를 못 보고 작년만 해도 이꽃 피우기 전에 왜그 상표에 이렇게 꽃사진 붙어서 나오는 거 그것만 봤었어요. 거기는 그 사진에는 얼마나 꽃이 바글바글한지 꽃 하나하나 모양을 못 봐서 요렇게 예쁜 꽃인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런데 요거 하나 딱 자세히 보니까 꽃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얘도 이 종류가 각시성남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뭐 이름이 뭐 블루라군도 있고 여러 꽃 색상도 좀뭐 흰빛도 있고 진한 분홍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얘는 분홍색이라서 이거 꽃을 활짝 피워봐야지 정확한 이름을 알겠는데 하기는 저는 그래요. 이거 정확한 이름 모르면 어때요? 그냥 각시성남 이것만 알면 되지. 얘가 물은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당연히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심어야 되겠죠? 겨울에 월동은 잘하는데 이 모든 야생화들 월동하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겨울에 월동하는 애들도 한여름 무더위에는 그냥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는 요것도 한여름에는 좀 반그늘 같은 데다가 데리고 계시면 되겠죠. 정원에도 뭐 아주 햇볕 좋은 데 말고 나무 그늘 아래다가 심어 놓으시면 되고. 하지만은 또 봄, 가을 이럴 때는 또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좋죠. 얘가 또 해충이나 질병 이런 거는 또 무지하게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키우기는 참 쉬운 거예요. 얘는 번식이 뿌리가 땅 속에서 이흙 속에서 뿌리가 이렇게 옆으로 길어 나오면서 거기서 이렇게 새 쪽을 올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화분을 선택하실 때 요게 지금 12cm 풀분이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넓은 화분에다가 심으시는 게 좋을 듯해요. 자, 오늘은 화분을 뭘 준비했느냐? 요 화분 준비했어요. 요거는 현공방 화분이죠. 옹기 화분. 이거 굉장히 무난하고 뭐 어떤 거를 심어도 잘 어울려요. 토속적이기도 하고. 자, 요것도 제가 이제 사용하던 화분인데, 자, 닦아 놨다가 이제 밑에다가는 미리 이렇게 중립마사 깔아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요거 여기에다가 이제 흙은 요거 튼튼이 업 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철원 튼튼이 흙 주문하시는 데서 2월 말일까지만 무료 배송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두포 이상은 무료 배송이 되는 거예요. 두포 시키셔도 무료 배송이 됩니다. 한 포는 안 되고 한포 시키실 때는 배송비가 붙고요. 두 포부터는 배송비가 무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오늘 이렇게 여기 튼튼이 업 흙으로 심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요거를 한겹 먼저 이렇게 깔아놔야 되죠. 준비를 먼저 해놓고 한삽 넣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뿌리 확인을 해볼 차례입니다. 얘가 진짜 뿌리가 옆으로 뻗어서 나오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굉장히 튼실하기는 해요. 얘가 12cm 풀분이지만 이 12cm 풀분에도 이렇게 보시면
완전 목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얘도 이제 나무처럼 자라는 그런 아이예요. 키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뭐 잘라가시면서 키우시면은 뭐 더 작게도 키우실 수가 있겠지만 많이 자라야 50cm 정도 자란다고 해요. 이제 노지에서 땅심 받고 하면은 그렇게 50cm까지는 자란다고 합니다. 월동이 딘디니까 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일단은 뿌리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죽은 가지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따가 잘라주시면 되고요. 얘도 데려와갖고 물을 안 줘갖고 지금 흙이 좀 말라있는 상태인데 물을 좋아하니까 물은 자주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야, 얘도 실뿌리가 굉장히 많이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이게 실뿌리가 위에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해보고 자 보시면 이거 다 실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잔뿌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하기는 월동하고 그러려면 잔뿌리가 이렇게들 많이 있어야지 얘들도 서로 영양분 빨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맞네요. 뿌리가 땅 속에서 이렇게 옆으로 기어 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촉을 올려줍니다. 그죠? 그 번식은 잘 될 것 같으네요. 땅 속에서 이렇게 번식하는 애들이 번식이 잘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흙을 좀 털어봐야 되는데 얘도 여기 밑에가 실뿌리가 워낙 많은 관계로 지금 잘라야 되겠습니다.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자르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계절이 좋으니까 자르는 것도 뭐 겁날 거 없어요. 겁내하시지 말고 이웃님들도 이제 이렇게 실뿌리 많이 이렇게 있는 애들은 좀 잘라서 심으세요. 그리고 이제 새 뿌리를 받으면 되죠. 새 뿌리 받는 게 더 좋아요. 애들 건강에도 좋고. 자, 요 위에는 얘네들은 여기 지금 촉이 새로 나와갖고 여기는 건들면 안 되겠고 이쪽만 이렇게 조금 잘라서 아이고 여기도 있네. 새촉이 여기도 나와시오. 이런 거는 건들지 말아야지. 아까우니까. 자, 요 정도만. 자, 요렇게. 아유, 결국은 한 개 떨어졌네. 에이, 많으니까 그냥 미련 두지 말고. 이 흙이 지금 보시면 모래나 뭐 이런 거 한 개도 안 섞여 있습니다. 물 좋아한다고 그냥 이거, 아, 이거는 배수가 잘 안 될 텐데.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그냥 아이고 이거 큰일났네 막 쥐어뜯기고 난리났네. 그래도 어떻게 촉촉해니까 이게 좀 흙이 좀 말랐으면 좀 부스러질 텐데 그래도 요즘에 그냥 계절이 좋고 튼튼히 업 믿고 그냥 요렇게 좀 풀어볼게요 흙을. 이제 요거를 튼튼히 업 흙으로 심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분에다가 요 아이를 앉혀볼게요. 제가 흙을 조금 더 털었어요. 이웃님들께서도 요거 이제 최대한 이웃님이 터실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좀 흙을 털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 깊이가루 있잖아요. 깊이가루. 자, 요 깊이가루를 살짝 저도 그러면 한번 요거 깊이가루 한번 조금만 넣어볼게요. 물론 지금 이 튼튼이 업도 좋고 뭐 지금 기절이 좋아서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 이웃님들이 혹시 불안해하실까봐 자 요거를 요거 한 티스푼 정도 여기다가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저는 뿌리 많이 뜯긴 애들은 뿌리에도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게 이제 뭐 물론 다 이웃님들이 하시기 나름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지 꼭 이게 정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계피가루를 좀 뿌렸어요. 그리고 저는 또 여기에다가 돌을 하나 얹어서 연출을 하려고 해요. 이제 돌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은 그리고 지금 화분이 약간 얘보다는 큼직하죠. 이제 이게 옆으로 뿌리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촉을 올리는 애들이라 이제 옆으로 땅속에서 이게 번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큼직한 크다 싶은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얘가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이것도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는 맞네요. 이렇게 뿌리도 펴서 이렇게 얹어주시고 너무 아래쪽으로 쏙 들어가게 심지는 마세요. 얘네들이 뿌리가 속에서 얘는 왜 이렇게 엉켰어? 속에서 이렇게 길어 나오면서 옆으로 이렇게 촉을 올리니까 그래도 이거는 너무 깊이 심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로 올려 심으셔도 또 얘네들이 별로 안 이쁘죠.
그러니까는 요렇게 하고 이제 요쪽에 요거 새순 나온 거, 요 새순 나온 것도 잘 요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모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다 돌을 하나 얹을 예정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튼튼이 흙을 튼튼이 업입니다. 튼튼이 업을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수영을 보시고 얘가 지금 요쪽보다는 요쪽이 조금 빈 듯해요. 그래서 요쪽으로 돌을 하나 얹을 거예요. 지금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쪽으로 돌을 하나 얹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는 그 수영을 보시고 돌을 넣으실 분들은 그걸 이제 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이 디자인 잡는 거는 이웃님들이 다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 취향대로 안 얹으셔도 되고요. 그냥 얘만 그냥 가운데로 심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흙을 안으로 좀 들여보내야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사를 얹기 전에 이 돌부터 얹어가지고 자리를 잡을 거예요. 이거를 여기 화산석 이거 가벼운 요 화산석을 준비했는데요. 이쪽에는 지금 여기 세쪽이 시계가 나와서 자라고 있어갖고 얘네들 없는 쪽으로 얹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얹어야 되겠네요. 요렇게. 이렇게 얹으면은 될까? 이렇게 얹어야 될까? 이렇게 얹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 또 돌을 얹으면서 이렇게 모양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또 어떻게 얹어야 좋을까? 모양을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 세촉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딱 얹는 게 좋은데. 자, 새촉은 지가 알아서 옆으로 자리 잡습니다. 지네가 얘네들이 있는 거. 이거는 지네가 알아서 뭐 여기 장애물이 있으면 지네가 알아서 자리 잡으니까. 자, 요렇게 하나 얹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감토, 마사토를 얹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분이 좀큰 듯한 요런 화분에 했을 때는 이제 중립마사로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정해진 룰은 없어요. 뭐 중립을 써라, 소립을 써라 이런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그냥 느낌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튼튼이 업으로 심는 거잖아요. 튼튼이 업은 이거 배수도 굉장히 잘 되는 흙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영양가도 많고 두봉 주문하시면서부터 무료 배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봉 이상 주문을 하시면은 이제 거기에 서비스도 들어가고 그러죠. 거기 저기 막 이거 깔망 서비스 같은 거 주시잖아요. 자, 요렇게 이제 중립 마사를 얹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굳히기 하면 되죠. 이제 돌 있는 쪽도 이렇게 잘 눌러주세요. 돌이 안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돌이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돌요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돌을 고정을 잘 시키세요. 그리고 여기 새총 나온 거 피해서. 여기도 새촉이 있어갖고. 여기 지금 애들이 3개가 나왔잖아요, 저기. 근데 조금 덮여도 얘네들 지네가 다 뚫고 나와요. 자, 요렇게 마사를 다 굳히기를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마사가 들어갔다 싶으면 이제 여기 좀 마사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에만 조금 더 채워주세요. 자, 요렇게 하면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을 하나 얹었으니까 좀 허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준비를 했죠. 이끼. 요거 분재에 막 이끼가 타고 나무에 타고 올라가서 분재에 이끼가 이제 예쁘라고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 연출은 해주는데 나중에는 이 이끼가 막 나무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런 나무에 타고 올라가는 이끼는 떼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뜯어왔어요. 자, 이끼도 이제 요거 여기 이거를 좀 이렇게 밑에 뿌리 있는 부분 요거 흙 묻은 거는 좀 자르고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살짝 얹어 줄 거예요. 이 이끼도 전체적으로 다 얹으시는 것보다는 한쪽으로만 살짝 요렇게. 물론 이것도 정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님들이 뭐 원하시는 취향대로 얹어 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한쪽으로만, 저는 이게 돌 있는 요쪽 돌 옆으로만 이렇게 얹어주려고 해요. 이제 모양을 이렇게 잡아가시면서.
있기도 물 좋아하는 식물이잖아요. 특히 이런 저기 물 좋아하는 지금 각시성남도 물을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런 애들 옆에다가 심어놓으면 딱 좋으네요. 그죠? 이렇게 짜집기를 해야죠. 이제 요런 애들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끼가 돌을 덮는 거는 괜찮잖아요. 돌 덮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나무에 타고 올라갔을 때는 그걸 떼주셔야 해요. 그러면 나무가 이 이끼가 꽉 막고 있어서 통풍 안 되고 하면 나무도 썩을 우려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조금 더 얹어 돌 옆으로 이렇게 흙 묻은 거 요거 이끼는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여기 요런 흙 이렇게 잘라주시고 요거는 요쪽으로 이런 것도 다 이웃님들이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끼 안 얹으면 또 어때요? 예, 돌 옆으로 이렇게 이끼를 얹어주면 확실히 이게 연출 효과가 납니다. 어유, 이유 여기 총 나온 거 이것도 다칠 뻔했네. 자, 요렇게만 얹어줄게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얹었어요. 여기가 좀 저기니까 조금, 짜집기를 조금 더 해야겠네요. 여기에 이렇게가 여기는 조금 높게 하셔도 되고 위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흐르듯이 여기 안쪽은 조금 높게 하시고 이렇게 얹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살짝 이렇게 얹었어요. 이끼도 이거 뭐 이거 물 좋아하는 식물 물 자주 줘야 되니까 뭐 이끼도 금방 자리 잡고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끼를 이렇게 얹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비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마사로 채워주시면 돼요. 이 가운데 부분도 제가 마사 잘 얹으시라고 항상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부분 됐네요. 지금 이쪽에 촉이 세 개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찌그맣게 있기는 있어요. 여기 고개는 내밀었는데 이제 이런 애들도 지가 다 뚫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이제 이거 물 흠뻑 줘야 되겠어요. 각시성남은 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 얘는 항상 제가 이제 분갈이 하면 이렇게 물 주고 하루는 꽃방에서 재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베란다로 나갔는데 베란다에 나가서도 한 제가 요즘에 베란다 애들을 한 3일에 한번 이렇게 물을 주거든요. 물 싫어하는 애들은 뭐 한 5일에 한번 주지만 얘는 한 이틀에 한 번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요새 베란다 온도가 뭐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낮에는 해가 좋으니까. 요새만 그렇지 뭐 며칠 전에는 또 계속 흐린 날만 있었고 그렇게 날이 많이 흐리고 그런 날은 이제 이게 물이 마르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5일에 한 번 이렇게 줬어요. 근데 물 좋아하는 애들만 3일에 한 번씩 줬는데 요즘에는 뭐 물 안 좋아하는 애들도 한 3일에 한 번은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이 한껏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물 빠지면 데리고 들어가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아, 이게 진달래과 식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동이 전국노지 월동이 되는 꽃이라고 합니다. 위엄, 경계 요런 꽃말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꽃이 원래는 5월, 6월 사이에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뭐 농장에 있다 나왔으니까 벌써 이렇게 꽃을 다 달고 나왔죠. 꽃이 한없이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은 아직 꽃이 활짝 꽃몽을 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꽃 저는 옆에다가 이제 사진이 나가니까 사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월동 잘하지만은 무더위는 약하다고 하니까는 뭐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고요. 나무 그늘 아래에 심어놓으셔야 되는 거고 화분에 심으신 분들은 밖에 두셨다가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방그늘로 옮겨주셔야 되고 화분에 심었을 때는 글쎄요 화분채로 이렇게 작은 화분채로 노지에 그냥 두시면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베란다로 들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베란다에서 키울 거니까 다행히도 또 해충이나 질병 이런 게 없대잖아요. 그냥 이거 통풍 안 되면은 또 해충 질병 없는 애들도 통풍이 너무 안 되면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유난히 강한 애들은 진짜 안 생기는 애들도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고향, 그 원산지가 북쪽이라서 이렇게 내향성이 강한가 봐요. 자, 각시성남입니다. 물 좋아하는 식물이고요. 희소녀 생화에서 요거 16,000원씩 12cm 포트 판매합니다. 그리고 화분은 옹기 화분, 요거는 해운공방 화분이죠. 그리고 흙은 튼튼이 업으로 심었습니다. 두 봉부터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튼튼이 흙은. 자, 물 자주 주시고요. 요즘에 날 좋을 때는 뭐한 이틀에 한번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